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 중에 다 잊어버리고, 뭐, 잊어버려도 되는데, 기억해야 될거딱 하나. 아니, 하나는 아니라 세개 정도. 자, 여기 있는 요, 감쇠 비를 구하는 거. 자, 감쇠 비, 감쇠 비라고 하는 거는 2 오메가 제로분의 A1으로 구할 수 있었어요. 혹은 2 루트 A 제로분의 A1으로 구해도 되죠. 자, 감쇠 비 구하는 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때, 자, 이 감쇠비가 1인 경우를 우리가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를 만족시켜주는 저항값을 구하게 되면 그 저항값이 임계 저항이라는 값이었어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자, 고유 응답을 우리가 표현하는 형태가 달랐어요. 이 오버 댐핑 케이스,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 언더 댐핑 케이스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랐고, 자, 오버댐핑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이고, xn의 t라고 하는 것이 k1 exponential s1t 더하기 k2 exponential s2t의 형태로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성방정식을 이용해서 s1과 s2를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돼요. k1과 k2를 구하는 거는 이제 뒤에서 지금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라 중근을 갖는 경우죠. 그렇죠? 실근이면서 중근을 갖는 경우죠. 이때는 자, K1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더하기 K2의 자, t를 곱하고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여기다가 시그마 대신에 그냥 s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실근이면서 중근을 갖는 경우니까 s나 시그마나 같은 값이겠죠. 자, 여기 세 번째 경우, 언더 댐핑 케이스 같은 경우는 xnt라고 하는 값이 k1 곱하기 exponential의 sigma t cosine omega t 그리고 더하기 k2 exponential의 sigma t 그다음에 sine omega t 자, 여기 sigma는 그 여러분들이 구한 s 값의 자, 실수부에 해당하는 거. 오메가는 여러분들이 구한 그 값의, 그러니까 S 값의 허수부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구하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언댐핑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자, 요 부분이 0으로서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K1 코사인 오메가 T, 그다음에 K2 사인 오메가 T.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가 나와요. 자,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고유응답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 이유가 앞에서와 다른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길게 나오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 더는 뭐냐면, K1, K2 값을 우리가 아직까지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K1, K2 값을 구하는 거는 뒤에 나올 거예요.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K1, K2 값을 구하는데, 그것만 다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는 다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우리가 풀어볼 건데, 지금 이미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자, R, LC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위쪽에 노드를 놓고, 이 노드로 전류가 들어가고 나가는 합이 0이다. 전류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냥 구했었던 그 식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자, 이렇게 풀수 있고,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고유응답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고유응답을 이렇게 0으로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IGT 값이 0이 됐어요. 고유응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0으로 놔야 되는데 강제응답성분을 아예 두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IGT 값이 그래서 0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미분 방정식까지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잘할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특성방정식을 풀어줘야겠죠. s제곱 더하기 6s 플러스 5 이퀄 0. 자, 이거를 풀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s1과 s2 값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가 나와요. 그러면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죠. 자,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에 우리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k1 exponential st, s1t 더하기 k2 exponential s2t로 쓰면 돼요. 그리고 s1과 s2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를 대입해 주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식이 나왔지. 자, 이제 구해야 될거 K1과 K2를 구할 거예요.
자, 우리가 1차 위험 방정식에서는 최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초기 값을 이용했어요. 뭐 t 이퀄 제로일 때 값을 이용해서 푸는 게 일반적이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하나가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미지수가 두 개니까.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조건이 여기서 나와요. 한번 더, 한번 미분한, 시간에서 1차 미분한 값에 제로 플러스, 그러니까 초기 시간을 대입해요. 그때의 값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1차 미분 방정식에서도 풀었었던 뭐 V0 플러스 혹은 뭐 I0 플러스 값을 이용하고, 그리고 자, 그것의 1차 미분된 식의 제로 플러스예요. 자, 주의해야 될 거. 자, 이거를 1차 미분하게 되면 항상 0이지. 왜냐면 얘는 상수니까. 그게 아니라 VT 값을 1차 미분한 다음에 거기에 T 대신에 제로 플러스 혹은 뭐 다른 값, 어떤 시간, 특정 시간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제로 플러스 값은 여기 보면은 주어졌어요. 왜 주어졌냐면은 V0 마이너스가 4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V라고 하는 것이 여기 0이고 여기 위쪽 노드가 V니까 이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과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자, 지금 커패시터는 전압에 대해서 전기적인 관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로 마이너스 값이 주어지면 제로 플러스 값도 우리가 같다라고 높일 수 있었죠. 그래서 V 제로 플러스 값은 우리가 4로 높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구해야 되는 게, 자, 한번 미분한 전압에 대해서 전압을 한번 미분한 후에 그때의 T 이퀄 제로 플러스에서 값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얘를 이용해요. 여기 지금 IG 값은 그러니까 0이라고 우리가 놓을 수 있죠. 왜냐하면 문제 조건에서 0이라고 됐으니까. 자, 얘를 이용하면 돼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우리가 구하고 싶은 형태가 있죠. DT분의 DV. 저기다가 제로 플러스 값만 넣어주면 되겠지. T 대신에. 그럼 봅시다. 자, R분의,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 뭐 T가 지금 다 생략되어 있는데 얘를 이용해서 자, R분의 V 제로 플러스. 그리고 L분의 1에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지금 0까지 뭐 V, DT,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C의 DT분의 DV. 이퀄 0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T이퀄 제로 플러스. 여기도, 자, 여기 T 대신에 0 넣은 게 제로 플러스를 넣어준 거죠. 그러면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인덕터에 저장되어 있는 초기 에너지예요. 그쵸? 우리가 얘를 어떻게,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풀었었냐면, L분의 1에 자, 0부터 뭐 t까지 뭐 v dt 더하기 자, i의 제로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풀었었어요. i의 제로 플러스가 아니라 i의 제로. 이거를 우리가 초기값을 봤잖아요. 초기값이 지금 주어져 있지. 0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값이 결국은 초기값에 해당되는 거고 이 값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v 제로 플러스 우리가 아까 지워버렸구나. 4V였죠? 4V고 저항이 얼마지? 5분의 3. 예. 저거를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이 값도 구해지죠. 아, 3분의 5천. 예. 5분의 3 곱하기 4 하면은 5분의 12가 나와. 5분의 12 더하기. 자, C 커패시터가 10분의 1이지. 10분의 1 곱하기 DT분의 DV의 제로 플러스. 이퀄 0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요런 과정들을 거쳐서 계산이 되는 거고, 그거를 계산하면 여기, 자, 여기 있다. DT분의 DV의 제로 플러스 값이 마이너스 24가 나와요. 자, 조금 복잡해 보여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K1 값과 K2 값을 구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제 이거를 완전히 구해야지 방정식을 다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K1 값과 K2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조건이 필요해요. 미지수가 두 개니까.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미 많이 쓴 것처럼, 자, 여기 지금 전압에 대한 거니까 이 전압의 초기 값을 이용하는 게첫 번째예요.
그래서 자 V0 플러스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일단 식을 하나 구할 수 있어요. 자 V0 플러스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가 지금 요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자 V0 플러스는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4V라는 값이 나왔고 K1 자 T 대신에 0 넣는 거니까 exponential minus T는 1이 되고 더하기 K2 equal 얼마? 4라고 하는 첫 번째 식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식이 지금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죠. 자, 여기까지 잘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한번 미분했을 때, V를 시간에서 한번 미분했을 때, 그 값에다가 초기, 시간에 대한 조건을 대입해서 그 값을 이용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얘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K1,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더하기, 마이너스, 아, 더하기 간다. 마이너스 5K2 exponential의 마이너스 5t. 근데 여기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면 자, 마이너스 K1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K1 마이너스 5K2 equal 어떤 값이 나와야겠죠? 자, 그 값을 구해주면 돼. 이 값이 뭔지를 구해주게 되면 물론 여기 마이너스 24라고 나왔는데 그 값을 우리가 알게 되면 식이 두 개, 미지수가 두 개니까 K1과 K2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 이 값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썼었던 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앞에서 썼었던 식을 보면은, 자, 지금,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세웠던 이 식을 보면 여기에 dt분의 dv라고 하는 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쵸? 자, 여기 보면은 dt분의 dv라고 하는 식이 주어져 있고, 요거에다가 우리가 t equal 0 플러스만 대입하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자, 여기 이 식에다가 t equal 0 플러스를 그냥 다 대입해요. 그러면, 자, r분의 v에 0 플러스 l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자, t 대신에 0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도 뭐0 플러스, 그다음에 dt 플러스 c 곱하기 dt분의 dv에 여기도 0 플러스 equal 0. 여기가 0이 되는 거는 문제에서 0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보면은 여기 V0 플러스는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자, 커패시터가 전압에 대해서 관성했기 때문에 4V예요. 그래서 저항값이 3분의 5였으니까 5분의 3 곱하기 4라는 게 여기서 나오게 되죠. 자, 두 번째. 얘를 보면은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결국 뭐냐면은 T equal 0 플러스에서의 이 인덕터의 전류값이에요. 맞아? 왜냐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 대해서 지금 요 적분을 계산한다는 게 초기, 그러니까 0까지의 시간, 0 플러스까지의 시간에 해당하는 전류값이죠. 그게 이거를 이용해서 결과할 수 있겠죠. 인덕터는 전류에 대해서 관성했기 때문에 제로 마이너스 값이 주어졌으면 그걸 이용해서 제로 플러스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복잡하게 쓰여져 있지만 결국은 이게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i의 제로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 0. 그러면 얘는 그냥 과감하게 지우면 되죠. 남는 거 이거.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죠. 지금 5분의 10이라고 하는 값에 자, 10분의 1 곱하기 dt분의 뭐 dv의 제로 플러스 이퀄 0을 만족하는 우리가 이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걸 구하면, 자, 여기 계산은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도록 하세요. 마이너스 24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구했었던, 여기까지 구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떤 값을 갖는지는 몰랐던 거지.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24예요. 그러면 두 개, 자, 여기를 딱 잘라내면, 요두 개의 방정식이 있고, 두 개의 미지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K1과 K2값까지 구하고 나니까 우리가 앞에서 약간 불완전하게 구했던 이 식이, 이 응답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완전하게 구해지게 되죠. 이해돼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고유응답과 관련된 거를 다 배웠어요. 하나만 더 하면 돼. 뭘 하면 되냐면 지금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죠. 그렇죠?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는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이제 초기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초기 조건을 구해야 되는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그러면 고용닭 관련된 건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강제응답으로 들어갔어요. 강제응답은 굉장히 쉬워요. 예, 강제응답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 교재에서 약간 좀 그러니까 배신스러운 일을 했어. 우리가 1학기 때 배울 때는 DC만 다루게 됐는데 갑자기 AC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좀 예, 감안하고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지고 강제함수가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강제응답을 구할 수 있는 기본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FT가 어떤 형태로 생겼냐에 따라서 시험 강제해의 형태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걸 먼저 보고 오도록 합시다. 나와라. 여기 있다. 자, 아까 방금 전에 봤었던 그 FT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생겼냐에 따라서 시험 강제해의 형태가 달라져요. 자, 어떤 임의의 상수값으로 정해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자, 상수 형태로 놔요. 자, t의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 자, at 플러스 b의 형태로 놔요. 자, 뭐 t제곱일 때는 이렇게 놓고, 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 일단 요거, 요거, 그리고 자, 사인과 코사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얘랑 얘는 같은 형태예요. 시그마냐, s냐는 시그마는 실수만 있는 거고 s는 복소수인 경우예요. 근데 보면은 형태는 동일해요. 자, 지금 강제함수의 형태가 이와 같은 형태로 생겼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험 강제를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로 놓으면 돼요. 자,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값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a 값만 구하면 돼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t인 경우에는 at 플러스 b인데 그래서 a 값과 b 값을 구해주면 돼요. 근데 자 이번 뭐 기말고사에 나올 거는 얘네들을 안낼 거예요. 만약에 내게 된다면 얘, 이 형태 그리고 요 형태만 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형태는 좀 외우고 계세요. 근데 1학기 땐 그런 거고 2학기 때는 뭐 이런 것도 내겠지. 그때는 우리가 교류를 다루는 거니까 계산만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자, 사인 함수 혹은 자, 사인 그리고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 함수이거나 코사인 함수인 경우에 자, 이와 같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A 사인 오메가 t, B 사인 오메가 t. 항상 사인만 나와도 사인과 코사인의 합, 코사인만 나와도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표현해요. 자, 요거는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자, 지금 여기 FT라고 하는 형태가 주어져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 있는 VG가 일단 상수인 경우에 대해서 먼저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상수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풀어볼 거예요. 사인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해서 풀어볼 건데, 자, 그럼 일단 처음에 해야 될거 뭐냐면, 2차 미분 방정식 유도해야겠죠. 자, 2차 미분 방정식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I1에 대한 거, I2에 대한 거예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문제가 나와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봅시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왼쪽 메쉬에서 여기는 지금 이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는데 그게 16볼트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8옴 곱하기 I1만큼의 전압 강하. 그리고, 자, 여기 2헨리의 저 인덕트에서 생기는 전압 강하를 2 곱하기 DT분의 DI1으로 쓸수 있죠. 그리고, 자, 4옴 저항 같은 경우는, 자, I1과 I2가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I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I1-I2의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리고 여기 써있는 이만큼의 전압 강하가 있어요. equal 16으로 놓으면 되지. 그쵸? 그래서 여기 써있는 이첫 번째 식이 유도가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두 번째 아래쪽에 써있는 식은 이제 오른쪽 부분에서 나타나는 전압 강하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게 되니까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식을 이용해서 I1 equal, 그다음에 DT분의 DI1 equal 이렇게 지금 식을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첫 번째 구했던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자,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이 나와요. 자, 2차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구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뒤로 넘어갑시다. 자,
자, 그래서 2차 비용 방정식을 구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먼저 해야 될게 이제 고유응답을 구할 건데, 자, 고유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복잡하게 써 있어요.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회로로 그려서 자, 여기 2차식, 1차식, 그 다음에 그냥 2분 안 한식이니까 S제곱 플러스 10S 플러스 16 이퀄 0을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S 이퀄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S1 이퀄 마이너스 2, S2 이퀄 마이너스 8. 그러면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이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고유응답의 형태가 K1 익스포넨셜 S1T 더하기 K2 익스포넨셜 S2T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한 S1 값과 S2 값을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식의 형태에 대입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식이 나와요. 그렇죠? 자, 강제응답 구해봅시다. 강제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VGE가 16V라는 상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지금 임의의 상수 A로 시험 강제를 두면 돼요. 앞에랑 동일하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 그러니까 1차 미분 방정식 때 했던 거랑 동일하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자, A 값을 여기에 대입하는 거잖아요. 2차 미분식에서 0, 그다음에 1차 미분식에서 0, 그러면 16A equal 32가 나오게 되겠지? 그럼 A 값 얼마? 그냥 2.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완전응답을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주어진 초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요 K1 값과 K2 값은 구하지 못해요. 자, K1 값과 K2 값 구하는 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연습하도록 하고.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VG 값이 20 코사인 4t라고 하는 코사인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테이블에서 봤듯이 자, 코사인 더하기 사인의 형태로 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고유응답을 구하는 건 동일하고 강제응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시험 강제를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였어요. 오메가 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요 4가 오메가에 해당되는 거였고, 그래서 A 코사인 4t 더하기 B 사인 4t로 지금 시험 강제를 뒀어요. 그리고 얘를 여기에 대입해서 두번 미분하고, 여기에 대입해서 한번 미분하고, 그리고 여기에 해서 16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자, 이때에 A 값과 B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자, 사인 4t가 코사인 4t가 될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없애주면 되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A 값은 0이에요. 자, 40b의 코사인 4t가 40 코사인 4t로 만들려면 b가 1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1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자, 앞에 있었던 그 고유응답을 그대로 갖고 오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완전응답을 구할 수 있어요. 역시나 여기서도 초기값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K1과 K2 값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이 테이블 있고. 이제 또 나와야 될게 익스포넨셜과 관련된 게 나와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앞에랑은 이제 다른 문제이긴 한데, 자, 2차 미분 방정식이 있고 강제 함수가 있는 이 부분에 자, 상수와 지금 익스포넨셜 함수가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상수 형태와 익스포넨셜 형태가 쓰여져 있고 이 경우에 우리가 뭐 중첩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각각을 나눠 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상수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한 식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자, 두 개씩을 각각 풀어주고 나중에 더해 주면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임의의 상수로 놓고 푸는 시험 강제를 하나 풀면, 자, 뭐, 여기 이 식에다가 A 값 대입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뭐, 두번 미분, 한번 미분에서는 다 0인 거고, 2 곱하기 A가 4가 되면 돼요. 그래서 A 값이 2가 나오고,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하게 되는 강제 응답. 자, 두 번째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시험 강제를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앞에 써 있기는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7t. 뭐, 여기가 뭐 시그마로 있을 수도 있었고, s로 써도 되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7t를 해주면 돼요. 근데 앞에 a가 한번 나왔었으니까, b로 바꿔서 써준 것만 다른 거예요. 이거를, 자, 여기 식에다가 대입해서 두번 미분하고 한번 미분하고 그냥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b 값이 2가 나와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강제 응답은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앞이랑 우리가 1차 미분 방정식 배웠던 거랑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가요. 애니메이션이 좀 틀어졌구나.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이게 뭐냐면 특수한 경우예요. 뭐냐? 자, 2차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왜 특이한 거지 한번 보자고요. 자, 고유응답의 입장에서는 S제곱 equal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S1 값, S2 값이 0이에요. 자, S1과 S2 값이 0이라는 얘기는 중근을 간다는 얘기예요. 중근을 간다니까 여기서 K1 exponential의 sigma t 더하기 K2 t의 exponential의 sigma t로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0만 넣어주면 되지. 0을 넣어주게 되면 얘가 1이 되고, 얘도 1이 되니까 K1 더하기 K2의 t가 고유 응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K1 더하기 K2의 t가 고유 응답으로 나왔어요. 자, 그럼 다 봅시다. 이제 뭐지? 강제응답을 구해야 되는데, 강제응답 같은 경우에, 자, 얘가 뭔지 모르겠어, 지금. 그냥 FT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FT를 만약에 그냥 2라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VF를 우리가 A로 놓고 푸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렇죠? 왜냐면 상수니까. 상수니까 우리가 임의의 상수로 강제응답을 놓고 풀겠다. 근데 보면은 자, FT가 2가 되는 이 경우가 어떤 경우들 생각해 보면 일단 2차식으로 표현되어야 되죠. 그렇지? 그래야지만이 상수 2가 딱 나올 수 있어. 근데 자, 어떻게 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만족하려면 VT가 2차식, 그러니까 T의 제곱항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시험 강제를 그냥 상수로 놨어요. 그러면 서로 모순되죠? 그렇죠? 자, 이런 특수한 경우가 가끔 있어요. 맨날 있는 건 아니고 가끔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조심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자, 이런 모순이 되는 경우에는 이거에다가 T를 한번더 곱해줘요. T를 한번더 곱해줘도 역시나 아직까지도 모순되지.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T를 한번더 곱해줘. 그래서 AT 제곱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자, T 제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 경우만 조심하면 돼요. 알겠죠? 자,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뭐 이제 시험 평균 떨어뜨리려면 이런 문제 많이 내야겠지. 근데, 예, 뭐 그러지는 않을게요. 자, 요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읍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풀스 솔루션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되게 되고, 지금 결과적으로, 자, AT 3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T가 남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는 안 푼다. 그래서 지금 뭐 AT 제곱의 형태로 놓고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고 끝내면 되는데. 자, 전체 응답이에요. 자, 전체 응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다 동원하면 돼요. 자, 7.6이 있는데 사실 7.5가 이제 거의 완성된 형태이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거는 자, 두 개예요. 뭐냐면, 아, 네, 세 개라고 합시다. 세 개예요. 뭐냐면, 자, 고유응답을 구했을 때, 그 고유응답의 근의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특성방정식의 근의 형태에 따라서 고유응답이 어떤 형태로 표현될 것인가를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상수가 아닌 형태가 나와 있어요. 상수가 아닌 형태가 나왔을 때, 이 시험 강제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생겨야 되는지에 대한 거 일단 알아야 되고, 자, 세 번째, 초기 값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초기 값을 구해서 K1 값과 K2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세 개만 잘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봅시다. 자, 지금 문제에서 초기 값이 주어졌어요. VC0가 마이너스 6V, 그다음에 IL0가 1A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초기값을 구하지는 않아도 돼. 근데 요거 다음 예제는 초기값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직류 정상 상태라는 어떤 뭐 가정이 주어진다든지 뭔가 가정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 가정을 놓고 문제를 풀어서 초기값을 구하면 돼요.
이제 여기는 주어져 있으니까 주어진 거 쓰면 되겠죠? 구해야 될 거는 자, IT라는 걸 구하면 돼요. 자, RLC 직렬 회로이고 이거에 대한 뭐 미분 방정식은 많이 우리가 세워봤어요. 지금까지.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전류 IT가 흐르고 있고 지금 자, 5A 전류에서 저항 그리고 여기 VC는 여기에 주어져 있고 자, KVL을 쓰게 되면 자, 5 곱하기 I만큼의 전압 강화.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나누어 썼어요. 그렇죠? 얘가 의미하는 것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 대한 초기 저장 에너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게 VC의 제로 값이 되겠지. 이렇게 쓴 이유는 우리가 VC의 제로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4 곱하기 제로부터 T까지에 대한 I타우, D타우. 그리고 얘는 지금 뭐 이미 저 값으로 주어진 거고. 자, 그리고 지금 DT분의 DI라고 하는 것이 이 인덕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값이에요. 그 값이 2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t가 되더라 라고 놓으면 되죠. 자, 그러면 방정식을 세우긴 했는데 완전한 방정식은 아니야. 어떻게 돼야 된다? 최고차 미분화의 개수가 1로 돼야 돼요. 그래서 자, 2차 미분방정식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시간, 그러니까 양변을 이첫 번째 식을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최고차 미분항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미 1이니까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되겠지.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자,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2차 미분 방정식은 잘 구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거, 고유 응답을 구해야겠죠. 자, 고유 응답은 여기 2차식, 1차식, 그다음에 그냥 미분 안된 식이 있으니까 S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4 이퀄 0. 자, 여기 0으로 써야 되는 거 계속해서 강조해요. 자, 그러면 s 플러스 4, s 플러스 1 이퀄 0이니까 s 값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를 갖는 어떤 거? 자, 오버댐핑 케이스죠. 오버댐핑 케이스는 k1 exponential s1t 더하기 k2 exponential s2t.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k1 exponential의 마이너스 t 더하기 K2 exponential의 마이너스 4t를 구했어요. 자, 일단 고유응답은 여기까지 구하면 돼요. K1과 K2는 조금 이따 구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강제응답을 구해야겠죠? 자, 강제응답을 지금 구하기 위해서, 자, 앞에 있는 테이블을 참고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생겼을 때, 우리가 A 곱하기 exponential의 마이너스 2t의 형태로 강제응답을, 시험 강제해를 설정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얘를 이 위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리해 주게 되면, 자, 이런 식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 exponential 마이너스 2t라고 하는 거는 공통된 거니까 얘네들은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 있는, 자, 10a equal, 10a가 아니지. 아, 맞아. 10a equal 마이너스 4가 되게 만들어주는 a 값을 구하면 되는데, 뭐, 식이 잘못됐다.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a 이퀄 마이너스 4를 만족하는 a 값을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a 값이 2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자, if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고유 응답과 합쳐서 쓰게 되면 전체 응답이 이와 같은 형태로 되는데 k1과 k2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K1 값과 K2 값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자,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식이 쭉 나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줬었던 KVL을 썼던 방정식. 그리고 자, 2차 미분 방정식.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던 전체 응답과 관련된 식이 써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K1 값과 K2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I0 플러스를 알아야겠지. 그리고 DT분의 DI의 제로 플러스 값을 알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I 제로 플러스 값은 주어졌어요. 주어졌지? 그치? 얘가 결국은 I 제로 플러스 값이잖아요. 자,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알려주긴 했어요. IT 값이 아니라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알려주긴 했는데, 자,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결국은 이 전류랑 같은 값이죠. 그래서 자, I 젤로 플러스 값은 1A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IL0 플러스 값이 결국은 IL0 플러스 값과 같은 거고, 그게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있는 여기다가 0 플러스를 대입해서 그 값이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방정식을 써주면 되죠. 그래서 K1 더하기 K2 더하기 2 equal 1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럼 두 번째, 얘를 구해야 되지. 자, 아까랑 비슷하게 얘에 주목하면 돼요. 그렇죠? 예. 네. 약간 이제 패턴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썼던 이 식에 주목하면 돼요. 그러면 자, 이 식에다가 제로 플러스 값을 넣어주면 돼요. 5 곱하기 i의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자, 5 곱하기 i 제로 플러스 더하기 자 4에다가 자 0이고 t잖아요. 0에 0이야. 적분 구간이 0에 0이면 그 적분 값이 얼마? 0. 그래서 뭐 i 타우 d 타우 그다음에 플러스 VC의 제로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상수로 주어진 값이죠. 그리고 DT분의 DI의 제로 플러스 이퀄 2 곱하기 자 여기도 0을 넣어주면 되니까 뒤에 1이 되어버려서 2가 나오면 되지. 그러면 자 I 제로 플러스 값이 얼마냐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값이 5 더하기 자, 이 값은 아까 얘기했듯이 적분 구간이 0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0이에요. 그러면 0 더하기 VC의 제로 플러스 값이 얼마였지? VC의 제로 플러스 값이 마이너스 6볼트네요. 그렇죠? 저건 맞나? 이게 지금 그렇죠. 예, 맞아요. 마이너스 6볼트.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6 더하기 DT분의 DI의 제로 플러스 값이 2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넘겨지면 요 DT분의 DI의 제로 플러스 값이 얼마가 되냐면 3이 나오네요. 맞아요? 그래서 요 값이 3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요 아래에 있는 요 식들이 결국 이 값이 3이다라고 하는 거를 구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뭐 이렇게 뭐 풀면 이렇게 풀리는 거고. 자,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지금 대입해서 풀면은 자, 요 값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건 뭐냐면 자, 얘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야겠죠. 그렇죠? 그거 이퀄 3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K1 더하기 더하기로 하면 되구나. 마이너스 4 K2 마이너스 4, 이퀄 3. 이렇게 식이 쓰여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식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 그러면 K1과 K2 값을 구할 수 있겠죠? K1과 K2 값은 각자 구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걸 구하게 되면 다음에 이제 답이 나올 텐데, 자, K1과 K2 값을 요 방정식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 자, 각각이 1과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그 식에다가 K1과 K2 값을 대신 대입하면, 자, 이와 같은 형태의 완전 응답이 구해져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 이제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다 배웠어요. 정말 이제 다 배웠고, 하나 더 연습해야 될 거는 이제 요 다음, 그러면은 자 여기는 이제 DC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알려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초기값을 알려주진 않았어요. 알아서 구해서 쓰라는 거예요. 자 요것만 이제 하나 더 하면은 사실은 다 배워요. 다 배웠는데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뭐냐면 자첫 번째 해야 될 거. 자뭐 중요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데 자첫 번째. 우리가 그 특성 방정식의 근의 형태에 따라서 고유 응답 형태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자, 지금 이제 오버댐핑 케이스. 오버댐핑 케이스는 자, xnt라고 하는 것의 형태가 k1 exponential s1t 더하기 k2 exponential s2t의 형태로 주어진다고 했어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언더댐핑 케이스.
이때는 xn의 형태가 k1 익스포니셜의 시그마 t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k2 익스포니셜의 시그마 t 곱하기 사인 오메가 t의 형태로 주어져요. 자, s를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로 봤을 때 그때의 시그마 값과 그때의 오메가 값이 여기 쓰여지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 자, 크리티컬. 이때는 자, 두 개는 중근을 갖는 경우예요. 실근인데 중근을 갖는 경우 이때는 K1 익스포니셜의 시그마 T 더하기 K2의 자, T를 곱하고 익스포니셜의 시그마 T예요. 자,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계 저항이라는 걸 배웠죠. 임계 저항값이라는 거는 감쇄비가 1이 되도록 만드는 저항값이에요. 그리고 자, 감쇄비를 우리가 오메가 제로는 자, 루트 a 제로로 표현할 수 있었고 감쇄비라고 하는 것은 2 오메가 제로분의 a1으로 쓸 수 있었죠. 자, 요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강제 응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임의의 그 ft라는 것에 대한 형태가 상수면 그때는 자, 이거를 시험 강제를 a로 넣으면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게 뭐 익스포니셜의 뭐 어떤 뭐 st라고 합시다. 익스포니셜 st 형태로 된다면 그때는 시험 강제를 a 곱하기 익스포니셜의 st 형태로 나와야 돼요. 자, 뭐든 상관없어요. 코사인 오메가 t 혹은 사인 오메가 t의 형태로 주어졌다. 그때는 자,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의 형태로 주어져야 돼요. 시험 강제가. 자, 요거 이렇게 나오는데 요때 오메가가 여기 있는 오메가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가 방금 이제 했던 게 뭐였냐면 자, 고유응답에 대한 게 이렇게 있었고 강제응답에 대한 게 있었고 이제 전체응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때 K1값과 지우고 자, K1값과 K2값을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야 되냐면은 자, 만약에 VT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식이더라라고 한다면 자, V의 제로 플러스 값과 자,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했을 때 제로 플러스를 대입했을 때의 값을 구해서 K1 값과 K2 값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앞으로 푸는 문제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